재미있고 소소하게 배워보는 갱수갱수 갱수TV 반갑습니다. 우와 이게 뭔가요? 너무 좋아.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. 립스틱이랑 이거는 쿠션, 메이크업 쿠션, 매니큐어입니다. 매니큐어. 이거는 화장 가방. 화장 가방. 이거는 볼터 섀도우. 이 안에다가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나보다 화장품 많다야. 진짜 이거 뭐야 이거? 립스틱. 딸기 우유색 아니에요? 이거 딸기 우유색? 진짜 입에 칠해지더라고. 진짜 칠해져요? 자, 그러면 각자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. 서로가 서로에게 화장을 해주면서 이렇게.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. 아 좋습니다. 자 이제 선율쌤. 네. 네. 오늘 고객이 둘이 왔어요. 누구를 해주고 싶으세요? 나는 소연님을 해줄게요. 네! 자, 본격적으로 시작!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먼저. 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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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우 먼저 받자. 섀도우 먼저 받자. 자, 어떻게 하는 건데 섀도우? 선율 선생님의 메이크업 쇼. 아니 뭘 벌써 닫아요? 아니 괜찮아 안 켰으면 좋지. 그렇게 하면 부러져요. 그렇게 하면 부러져요. 선율 씨 이게 립스틱 이게 꿀팁인데요. 너무 많이 하면 한 번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적당량을 립스 라인으로. 와 엄마 화장해 주는 거 처음이겠네. 저 근데 좀 섀도우가 파란색 나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. 초록색도 같이 해드릴게요. 초록색 같이 해드릴게요. 초록색 같이 해드릴게요. 아니 아니 저 오늘 끝나고 약속했어. 재밌을 것 같네요. 오 쿠션 잘 먹는데 물광 메이크업이다. 물광 메이크업. 번쩍번쩍하네요. 끝났나요? 크림 블러셔는 블러셔로 손으로 하는 게 더 잘 나거든요. 어우, 손으로 한번 해줘보세요. 크림 블러셔는 이제 파우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러야지 더 발색이 잘 나거든요. 나 문질게. 어우, 잘한다. 나 문질게. 어우, 잘한다. 손님 잘한다. 되게 선명이 됐다. 이거 됐어요? 끝이에요? 감사합니다. 저 신부예요. 거울도 있네요? 거울이 있어요? 와 대박. 옛날 웨딩 피치 삐리빡빡 삐리빡 뽀빡빡. 화장 진짜 잘하신다. 자 이번에는 선율이를 제가 해줄 타입이네요. 일단 얼굴 베이스를 깔아야 되겠죠 여러분. 파운데이션으로 눌러서 얼굴 반쪽 하얘진 거 보세요. 물광! 물광! 번쩍번쩍. 왜 내 애를 쳐요, 퍼퍼? 도자기를 많이 쳐야 빛이 나듯이 파운데이션. 그래요? 도자기 많이 쳐야 돼? 솔직히 별로 안 아프잖아, 너. 빠르시고요. 저쪽에 있는 이경아 이모는 파란색이니까 초록색. 오, 이쁘다. 이게 다 크림 타입인가? 이게 성분이 괜찮더라고요. 성분이 들어있나 한번 볼까요? 해바라기 씨 오일, 녹차 씨 오일, 호호바 씨 오일로 구성되어 있대요. 호호바 씨 오일이 굉장히 좋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요. 심지어? 네.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웃어보세요. 이렇게 볼에 해주시면 요 부분에만 여기 볼에만 살짝 이쪽도 귀엽다. 자 마지막으로 립 제품으로 마무리 해볼게요. 이제 색이 잘 티가 안 나잖아요. 나잖아요.
괜찮아, 마음에 드세요? 네, 자 그럼 옆으로 잠깐 나와보시고요. 하지마, 하지마. 네. 누나, 이거 약속 있어. 오늘 생일 파티 여기. 가야 돼. 이리 와봐. 누나, 이리 와봐. 너 신났다. 멈추라고. 진짜 약속 있어. 좀 탈탈 쉬어. 코가 유난히 도드라지신 건 알고 계시죠? 예. 어, 화장을 워낙 덕지덕지 해가지고요. 제 애기 거에 다 덕지 묻어나네요. 애기예요. 네. 당신한테 묻어난 거잖아요. 뭐가요? 닦았어요. 닦았어요. 이거를 괜찮지? 괜찮아요. 자 이제 섀도우를 파란색 본인 하신 거니까 딴 색 하죠. 섞어서 할 거. 오늘 저기 생일 파티 있어요? 아 생일 파티 가요. 어 그러면 돋보여야지. 어 그러면 돋보여야지. 아 내가 왜 돋보여? 나 색이 아닌데. 잠깐만 뭐 하는 거야? 잠깐만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 오엄마 가져와라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생각보다 예쁜데? 얘가 이제 복고 프로를 많이 해가지고 아. 요즘에 또 인사템 그거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트 그리는 진짜? 아 그러시다. 이걸 매니큐어로 해요. 이걸 매니큐어로 해요. 아니에요. 원하세요. 짠! 짠! 이렇게 우리 얼굴 맞대고 누구를 위한 메이크업인지 모르겠죠. 오늘 이렇게 얼굴 얼음도 한번 꾸며봤는데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재밌죠. 색깔이 좀 진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성분이 좋네. 반들반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갱소갱소 갱소TV.